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민?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뭐야? 어? 오. 야, 진짜 오랜만이다. 야. 잘 지냈어요? 어, 그럼 그럼. 진짜 오랜만. 뭘 이렇게 많이 들고 오셨어요? 이래저래 뭐. 야. 이 사람들하고 엮이면 안 돼. 아우, 이 사람들하고 같이 나오면 안 돼요, 이제. 큰일 나.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아, 난 너 그 이혼한 줄 몰랐어. 아, 진짜요? 어. 몰랐다고요? 잘생긴 애들은 그냥 다 대충 잘 사는 줄. 나도 그 의외긴 했지, 사실. 아, 너무 낯설다 지금 이 모습이. 아우. 아, 너무 낯설다 지금 이 모습이. 아우. 아, 이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면 안 되는데. 형, 우리 한 20년 만에 보는 거 알아요? 그렇지. 아, 준호가 예전에 꽤 친하게 지냈던. 네. 어, 진짜? 전우였어요, 전우. 전우였어요, 우리가. 그 동건이가 내가 기억나는 게 진짜 멋진 배우잖아요. 근데 나보다 PC방에서 더 앉아 있는 거. 근데 나보다 PC방에서 더 앉아 있는 거. 아, 게임 함께했구나. 아주 민망하더라고요. 그때 다크서클 역까지 내려올 때까지 했어 우리. 맞아요. 김원준 형이랑. 오. 아, 원준 씨도 게임해? 김원준 형도 형. 무슨 강남에 무슨 진동 오는 PC방 가고 막 그랬었어. 일단 앉으세요. 여기. 언제 이혼했어? 저요? 좀 오래됐죠. 오래됐어? 4년 차입니다. 4년 차요? 벌써 4년 차가 됐나. 고맙다 아무튼. 네. 우리 돌싱개 얼굴이 되어주어서. 우리 돌싱개 얼굴이 되어주어서. 못난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혼을 그렇게 조용히 할 수 있지? 저는 굉장히 소란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래? 아, 내가 소란했나? 형이 기자 인터뷰 엄청 시끄러웠어요. 시끄러웠지. 빨리 끝나서 길게 끝났어. 아주 아주 빨리 아주 짧게 합의, 간결하게 끝났습니다. 그럼 합의 합의원 소송? 아, 물론이죠. 잘 뭐. 네. 그렇죠. 뭐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혼에 그럼 됐지 뭐. 원래 이혼하고 오케이. 나서 저런 걸로 가끔 통화해. 뭐요? 혹시 내가 쓰던 물건 저기 혹시 그거 아. 뭐 너한테 있니? 뭐 이런. 이혼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그런 통화는 했어. 아, 진짜? 그러니까 뭐 남자답게 나왔거든. 멋있게 몸만 나왔거든. 뛰쳐나간 거 아니야? 쫓겨난 건 아니잖아. 아니, 하여간 그런 걸로 통화하게 한 적 있지, 너도? 없어요. 한 번도 없고 저는 이혼하기 전에 서로 딱 그냥 정확하게 나눴어요. 아. 이건 난 필요 없고, 이건 내가 쓰겠고. 뭐 물건을? 그래서, 네. 거의 다 내가 제가 다 쓰겠다고 가져왔고, 가구 같은 거. 맞아. 지금 이 가구? 그런 거. 지금 이 가구? 저는 거의 다 가져왔고. 아, 그럼 그래서. 여기 제수 그 여기 그분 앉았어. 그럼 이게 아 이거 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다 사실 새로 샀어요. 어유. 왜 이러나 근데? 아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혼한 달 딴다. 저 뭐 침대도 쓰던 거고요. 아, 침대를? 아, 침대를? 침대도. 아니 그 아, 그래? 네. 이거 쉽지 않은데 사실 기억나고 했나 뭐 이런. 글쎄요. 저는 저녁 좀 둔감. 아니,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물건 한 1, 2년 있다 정리하다 나오면 막 깜짝깜짝 놀래고 그러거든. 뭘 깜짝 놀래? 아, 진짜로요? 난 연애를 하고 있잖아. 아, 그럼. 난 연애를 하고 있잖아. 그렇지, 너는 문제가 있지. 난 문제가 있죠. 안 되지. 뭐 나왔었어, 연애 중에? 응? 응? 얘기해봐. 안 걸렸어, 근데. 와, 진짜 뭐 나왔구나. 안 걸렸어? 네가 너만 발견하고 빨리 정리했어? 지민이가 발견했다고. 뭐? 이 사건 잊을 수가 없어 내가. 뭔데?
뭐 편지 이런 건 아니고 사진. 아니 몰랐는데 가장 중요한 내가 것은? 이제 받은 상 뒤에 전 와이프랑 찍었던 그 크리스탈 안에 그 박혀 있는 거 있잖아. 아. 둘이 그 사진 있는 거야. 어? 아하. 아하. 지민이가 뭐래 욕했어? 아니 무슨 욕했어. 순간 욱하거든. 순간 욱할 수 있어. 농담을 했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 아. 초창기하고 또 연애 초창기. 와. 내가 이제 얼마 전에 요새 설문조사들 엄청 많이 하잖아. 네. 근데 돌싱들이 버리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물건 설문조사가 있더라. 돌싱이 버리기 힘든. 돌싱 남들이기 때문에 버리기 힘든 거네요. 그렇게 뭐. 아 연구 많이 했네. 버리기 힘든. 나 알 것 같아. 엑스와이프가 선물했는데 고가의 물건. 아 그거 있어 순위에. 아 있어요? 상대로부터 선물 받은 명품이 3위야. 2위가 뭘 것 같아? 버리기 힘든 거. 2위가 이동건이야. 할 수 있고. 2위가 이동건이야. 응? 할 수 있고. 뭐냐면 살림살이. 살림. 다 갖고 왔잖아. 어 그렇죠. 오, 아, 2위. 아니 근데 버리기 힘든 거야 그게? 그게 버리기 힘든 거야. 1위가 이제. 1위가 뭐야? 1위가 김준호야. 1위가 가족사진. 1위가 가족사진. 아. 아니라니까 나는. 걸린 게 아 또 이렇게 얘기하네. 연애 초창기에 상 트로피 뒤에 있는지 몰랐다고. 몰랐어? 간직한 게 아니고? 몰랐어? 간직한 게 아니고? 아이! 왜 트로피 뒤에 있어? 몰랐다고. 몰랐어? 아 트로피 건들지 않으니까. 아 근데 이혼남들이 그 가족 사진을 뭐 그 못 버린데. 근데 그건 이해가 돼요. 아 아기가 같이 뭐, 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아기 있으면 더더군다나. 그렇지. 버리거나 훼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 맞아. 사진? 아. 근데 이혼하고 나서요. 혼자 쭉 있을 때는 아마 그럴지 몰라도 새로운 연인을 만나면. 동건이가 새 여자친구 만나잖아. 여기는 살림 싹 이제 나간다. 아 그러면 우리한테 줘라. 네. 야. 야. 아 비싸 보이잖아. 야 비싸. 탐 나 안 나. 난 안 나. 정말 이거 관절이 서로 움직인다. 저거 예술이야, 딱 보니까. 어? 나는 안. 딱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눕고 앉고, 어? 다 할 수 있는 거. 나는 참 아, 힘든 게 이제 가족 사진 이런 거는 없어. 음악이라는 게 있잖아. 음악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난 이제 음악을 만들어줬고 그걸 불렀고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렇구나. 희철이가 매번 부른 노래인데. 그러고 보니까 저도 드라마가 남아있네요. 아... 그래 그래 재방송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이제 영원히 이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틀지 마. 와 진짜. 가사 좀 보려고요. 와 틀 줄은 몰랐다. 쓰라고. 아니 스텝 좀 보는 거예요. 여기 작사 작곡 누군가. 끄고 봐. 안 꺼져. 잠깐만 어떻게 끄는 거야. 야, 나는 그런 건 전혀 없었는데 이혼하고 나서 추억이 갑자기 확 떠올라서 좀 허한 적이 있어. 그냥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저는 아기가 있으니까 네, 아기 그렇지. 옆에서 제가 잘 때 누워 있던 거.
아침에 일어나면 한번 가보던 곳. 아. 뭐 그런 기억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 집에 그냥 제 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아이를 낳았고 아이를 키우다가 이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기랑 엄마랑 나가니까 그 집에 제가 남아 있을 때는 그게 좀 심했어요. 막 어른 보일 정도로 로아가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한번 떨어졌었는데 그때. 그런 게 그래. 기억나네요. 얼마나 그렇게 그 힘든 시간을 지냈어? 그냥 힘든 시간이었나? 저는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거든요. 바로. 아, 내가 보기엔 아직 힘드네. 우린 힘들었다고 얘기하잖아. 우린 힘들었었죠. 뭐. 근데 이제 전 힘들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아직 힘들어. 우린 이미 다 벗어났고. 우리는 다 벗어났고 아직 동건이는 힘들어. 내가 봤을 때. 그렇지. 왜냐면 총 뭐 힘든 거 없었어요. 이럴 때는 진짜 힘든 거야. 형은 거의 이혼의 달인 느낌이다 지금은. 너가 몇 년 차지? 형은 심지어 20년 차. 19년 차까지 이제 다 했기 때문에. 오래됐다. 아 교수님 이혼 교수님이네요. 오은영 박사님. 세상에 둘로 나뉜다. 둘로 나뉜다. 너를 좋아하는 사람과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너를 좋아하는 사람과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아. 이제. 저는 좀 더 극단적으로. 제 편이 좀 적었던 이상하게 그걸은 내가 1등이야. 난 100대 빵이었어. 난 100대 빵이었어. 왜 그렇게 10년 이상을 붙였다고 했어. 이제 이혼 뭐, 무슨 대명사라고 해야 되나? 이혼 홍보대사? 뭐라고 해야 돼? 지금 3, 4년 동안 거의 작품을 안 했지? 거의라고 뭐 한두 작품? 한 작품? 그치? 네. 힘들었었던 거야. 아니 힘들어. 아직도 힘들어. 얼굴이 이렇게 됐잖아. 피부는 좋아. 네가 더 좋아. 저 메이크업 하고 왔어요. 미우새 할 때 꼭 한답니다. 내가 볼 때 너 이겨내려면 상민 형이나 이렇게 나 같은 우리 돌싱 패밀리들 만나서 모임도 하고 같이 좀 놀러 다니고 해야 돼. 이제는 안 되겠어. 엮이지 마. 가끔 이제 우리 돌싱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때가 제일 그냥 좀 스트레스 해소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좀 푹. 야 이거 어떡하니 진짜로 이거. 야 그래도 마음 추스리기에는 괜찮다 위치가. 일단은... 약간 좀 실버타운 느낌도 있어요. 실버타운? 아니 여기 돈 많이 그 비싼 실버타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긴 거의 이혼 전용 오피스텔 같은 느낌. 이혼 전용 오피스텔 같은 느낌. 그런 게 어딨어요. 마음이 조금 마음이 풀릴 때까지 살기에는 딱 그냥 와 전곡을 찔린 느낌. 사실 저 여기 처음 왔을 때요 먼저 저 친한 선배가 이혼했거든요. 여기 살고 있었어. 나한테 추천해 준 거야. 야 여기로 와. 돌싱 비주얼로 몸이 망가지면 안 돼 너는 진짜 절대. 혹시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 남성 호르몬 수치 받아본 적 있어요? 아니 건강하지 운동하잖아. 건강검진을 저는 재작년에 처음 받아봤고요. 뭐 이렇게 내시경 같은 거. 아무 문제가 없었고 남성 호르몬은 안 알려주던데. 해본 적이 없어. 건강검진에서는 그건 안 하고 비뇨기 의학과를 가야 돼. 비뇨기과 가서 한번 해봐야 돼. 비뇨의학과 가면 이게 수치가 확 떨어져요.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저는 뭐 남성 아니지. 아니에요?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아직 힘들어하네. 멀쩡한 사람을. 우린 지금 새 삶을 위해서 어떻게든 이걸 살리려고
우린 지금 새 삶을 위해서 어떻게든 이걸 살리려고. 몇 점 만점인데? 10점 만점. 거의 4점 몇이? 그러니까 4 넘으면 센터야. 정상인데. 정상이야. 조금 기력이 좋다는 사람들 6, 7, 8도 나오고. 네. 뭐 종국이가 한 8, 9, 9까지 나. 뭐 종국이가 한 8, 9, 9까지 나. 그거 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어쩌면 동건이도 2점대 후반 나올 수도 있어. 그래요. 2점대 후반 나올 수도 있어. 그래요. 저는 운동 열심히 하는데. 왜냐면 딱 들어올 때 진짜 호르몬 수치 약한 사람 냄새 나. 들어올 때 진짜 호르몬 수치 약한 사람 냄새 나. 진짜 호르몬 수치 약한 남자 냄새 나. 났어. 저 문 열고 들어오는데. 그런 게 어딨어. 호르몬 수치 약한 남자 냄새 났어. 저 문 열고 들어오는데. 아, 그 냄새 뭔지 모르는데 진짜 싫다. 이게 뭐냐면 호르몬 수치 낮은 냄새. 이거는 정육하고는 다른 거야. 뭔지 알아. 그렇죠. 자신 있어요. 5는 자신 있어요. 5를 5 이상. 한번 나중에 한번 동거나 한번 받으러 가자. 네. 저도 데려가 주세요. 저도. 저도 데려가 주세요. 저도. 그거 해 봐야 돼. 아, 자꾸 같이 뭐 다닐라고 그러지 마요. 얘 분위기 좀 바꿔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 왜 가져온 거 이제 풀까요? 좀 민망하더라도 준호가 생각을 많이 했어. 이걸 또 뭐야? 이 특수 제작한 거야. 그래. 저건 뭐죠? 사진도 있는. 사진도. 사실 예전에 우리가 미우새 반장 부반장이었는데 요새 좀 그런 게 퇴색돼가지고. 그런 거 다 우리 또 회원들한테 이렇게 어? 와 이게 케이크로 어떤 족쇄를 푼다. 이제 우리가 이혼을 할 때는 이제 결혼이라는 걸 족쇄라고 표현을 해. 우리 자기 합리화야. 그렇지. 네. 이런 건 처음 해보네요. 이런 거 해야지. 양말 벗어봐. 양말. 아이가 일단 나도. 양말 벗어봐. 양말 벗어봐. 형도 벗어. 양말 벗고. 양말 주 있어. 던져. 아, 그 지저분하게. 뭐 이제 혼자 살아도 너라고 뭐라 할 사람 없다. 자유다. 자유다. 이런 술병도. 이렇게 해놔. 막 아무렇게나 내놔. 이렇게 해놔. 이런 극한 상황에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다. 뭔가 자유로워진 느낌. 뭔가 좀 프리하게. 뭔가 자유로워진 느낌. 뭔가 좀 프리하게. 막 이렇게 해놔. 어질러. 어질러 상관없어. 이렇게. 엮이지 마. 원희 형은 뭘 쏟잖아. 마를 때까지 놔둔대. 바로 안 닦고. 다음 날까지. 첫 번째 이혼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게 한번 하고 나면 후련해져. 뭔가 이제 좀 외쳐야 돼. 나는 행복하다. 우리는 자유롭다. 이 정도 외치면 되지 않을까? 아니야. 또 동건이스럽게. 동건이가. 동건이스럽게. 내 안에 돌싱이 있다. 마지막에 내 안에 돌싱이 있다. 오케이. 나는 행복하다. 우리는 자유롭다. 내 안에 돌싱이 있다. 내 안에 돌싱이 있다.